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좀 선선하고 차가운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죠 우리가요. 자 오늘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그 영국 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이서 가는 문제 짚어보고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리고 풍자 포스터도 저희가 지금 삼각, 그 용산 그 관저 앞, 용산 그 관저죠. 관저 앞에 삼각지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가 붙었다 하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에서는 이 여러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경찰도 1년 만에 달라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의 주기환 씨 90분 만에 번복했다. 또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우리 한국의 종묘 제례악이 연주됐다고 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이 얘기 한번 박선명 뉴스클래스에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재경 박사의 고우 생활 정치에서는 우리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와 현주소, 대책,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이재경 박사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재명과 윤석열의 끝장 비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치 리더십 연구소 김원국 소장이 출연하셔서 이재명은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고 윤석열은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고 학습적 금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실제로 정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건지 그리고 이 퍼스트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여러분 미국에는 대통령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대통령학은 대통령의 퍼스트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에도 대학에서 몇 군데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대통령의 퍼스트 내러티브를 연구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경향성과 철학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지금의 국정운영관과 자기 인생관 인식론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지막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커뮤니티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국 가는 문제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장 가는 문제가 건건이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영국이란 나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 왕실 거의 피가 다른다. 피가 다른 패밀리입니다. 하이클래스도 초하이클래스죠. 전 세계에서 미국 알기도 우습게 하는 영실 왕가입니다. 거기에 하여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작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게 돼 있는데요. 이들이 원래 단순 지침을 내렸었죠. 각국 정상들은 상업용 항공기를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에 와라. 런던 서쪽에 어디다 버스 모아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와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여왕이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여왕이니까요. 얘들 다 와라. 특히 영국 연방에 있는 그 총리나 수상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버스 타고 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된다 도저히 우리는 방탄차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몇 개의 국가는 이해를 해주겠다. G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또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에 또 나루히토 일본 천황 또 이스라엘 대통령 이들은 뭐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껴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상업용 항공기 그냥 칼이나 아시아나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린 방탄차라든가 전용차 타지도 못하고요. 버스 타고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야 돼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게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리셉션도 두 곳에서 열립니다. 이게 장례식만 참석하는 거예요. 무슨 영국 총리하고 정상회담하고 거기 가서 무슨 경제 문제 갖고 협조하고 그런 자리 절대로 아닙니다. 리셉션을 하는데 왕실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 강료들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있습니다. 리셉션이 두 곳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 찰스 3세 주최
윈저성, 여러분 잘 아시죠? 윈저성에서 열리는 리셉션에는 영국 연방 정상과 주요 국 정상이 영국 왕실과 함께 리셉션을 갔습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낄까요? 저는 100% 못 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총리라든가 뭐 여러 이제 보냈겠죠.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치하우스에서 리셉션을 갔습니다. 여기는 영국 강요들이 주차하게 됩니다. 왜 가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 우리가 영국 연방도 아니고요. 우리가 왕실이 있습니까? 왕실이 없잖아요. 우리는. 일본은 달라요. 천황이라는 왕실이 있어요. 그리고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다 유럽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다 왕실에서 파견합니다. 뭐 총리라든가 수상이 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정도만 정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가요 도대체?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가면 좋죠. 나쁠 거 없습니다. 외교상으로.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이러한 푸대접을 뭐 나타나면 푸대접을 받는 이러한 대접을 받는 대신에 총리라든가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예의상 보내면 끝입니다. 누가 가자 그랬을까요? 네. 누가 이렇게 가자 그랬을까? 아마 외교부에서는 이거 찬성 안 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동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영국 왕실에 가서 또 김건희 패션쇼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대접 받을까요? 그 피가 다르고 순수 혈통,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버스 타고, 우리 전용기도 못 타고, 상업용 항공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장례식장에 가고, 리셉션도 영국 왕실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지 못하고 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위상. 나가면, 대통령이 나가면 나갈수록 국격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진짜 걱정됩니다. 아, 참. 자, 두 번째 코멘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바로 강제 철거했어요. 지금 제 뒤로 아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경찰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철거됐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 포스터를 그렸던 이한 작가는 이건 정치 풍차 포스터도 예술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 낙서장을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낙서를 했답니다. 퇴진까지 1초 준다. 저기 나와 있죠. 경제 풍망 윤석열 퇴진하라. 이러한 낙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경찰에 비상 걸려갖고. 그래서 뭐 내사한다 그럽니다. 뒷조사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한 작가는 원래 이런 걸 그리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정치 풍자 포스터를 그리던 사람인데 못 참겠다 도저히. 답답해서 못 참겠다. 그래서 이런 걸 시내에다 잘 붙였다고 합니다. 대구에 가서 또 붙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요. 조선시대 말기에 이 벽서, 괴서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죠. 그 왕조의, 조선왕조의 고위관료라든가 아니면 왕실이라든가 이걸 비방하고 비난하는 벽서와 괴서를 막 붙여댑니다. 그 사람들 다 잡혀갔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조선 후기에 밀란으로 이어지고요. 도학농민 운동으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언로가 막혀 있었죠. 언로가 막혀 있으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벽서라든가 괴서를 붙였던 겁니다. 이런 벽서와 괴서 운동은 실제로 이런 봉산 탈출 같은 거 보시면요. 양반의 그 성행위 하는 장면을 그 탈출해서 풍자합니다. 부당한 지배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언론이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풍자 포스터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게 억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그냥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경찰 시켜갖고 이거 떼지 말고 말이죠. 이한 작가, 저희 내일 저희 노정열, 장윤주 변호사의 사건 분석 시간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 작가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내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커뮤니티 뉴스는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검찰 송치입니다. 이재명 대표, 민생에는 피하가 없다. 정파를 떠나서 민생 구하자. 뭐 형식이든 뭐 아무 상관없다. 만나자. 만나서 같이. 지금 추석 민심이라는 건 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인정했듯이 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고금리, 고부채, 고물가 너무 걱정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답장은 바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 기소, 소환 통보입니다. 검찰은 1년 전에 3년 동안 뒤졌죠. 경찰이 3년 동안 뒤져서 불송치를 했어요. 그 사건을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려서 결국은 경찰이 송치했습니다. 송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민생경제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회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저께 중요하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기초연금 65세 이상 40만 원 확대 추진해야 된다.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국민연금 퇴직하신 분들, 국민연금 받는 분들보다도 아마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 부지 못한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민생의 현안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또 재수사하고 송치하고 소환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민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커뮤니티 뉴스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박상면 박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뉴스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